응성업을 하려고 마음먹은 건 얼마나 되셨어요? 작년부터 계속 봤어요? 네. 또 됐네요. 여러 업체들이 있을 건데 굳이 디젤 트럭으로 오신 있어요. 이유가 대표님 매력이 아 그래요? 네. 그런 게 왜, 보여요? 네. 승용차는 차를 보고 차를 사는 게 맞아요. 화물차는 사람 보고 사는 게 맞아요. 딜러 보고 대표님만 믿는 거지. 다들 믿고 오는 거예요. 믿고 이걸 몇 분을 드릴 것 같아? 100명 드릴까? 100명 100만원 상담 곱하기 100 해봐. 1억 1억을 쏩니다 여러분. 오세요 디젤 트럭으로. 다 이거예요. 요즘에 딱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장마철로 무조건 윙은해야 되겠고 카본은 안 되겠고 계약만 하고 아직 이사는 안 하셨네요. 계약만 하고 이제 네. 이사는 다음 주 월요일로 하는데 혹시나 또 이게 진행하면서 주소 중간에 바꾸면 안 돼요. 네. 서류들이 다 이렇게 강동으로 연락 들어가야 되니까 네. 원래 번호판은 연식이 낮으면 좀 더 받아야 되는데 22년식인데 금액이 동일하거든요. 받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처리해드릴게요. 캐피탈 하신다 그랬죠? 네. 그거 다 확정 났죠 금액이랑? 네, 네, 네. 금리는 뭐? 12% 나오더라고요. 꽤 많이 나오네요. 기존 좀 받은 게 있어서. 아, 기대출이 있어요? 네, 그래요. 주말 끼고 이러면 며칠 또 가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는 걸로 하죠. 아, 네. 월요일 날로. 응성업을 하려고 마음먹은 건 얼마나 되셨어요? 작년부터 계속 봤어요? 네. 또 됐네요. 여러 업체들이 있을 건데 굳이 디젤 트럭으로 오신 이유가 대표님 매력이 아, 그래요? 네. 그런 게 그래도, 보여요? 예. 승용차는 차를 보고 차를 사는 게 맞아요. 화물차는 사람 보고 사는 게 맞아요. 딜러 보고 대표님만 믿는 거지. 다들 믿고 오는 거예요. 믿고 처음 아시는 분들이 차 어떻게 잘 합니까? 차 이렇게 설명해도 잘 모르세요. 이상 있으면 저희가 또 다 처리해드리니까 넘버도 안전하게 다 하니까 1톤 이런 것들은 너무 포화 상태고 단가도 너무 낮고 그나마 이제 버텨야죠. 많이 진짜 많이 찍는 분은 1200, 1500도 올려요 매출을. 근데 요즘에는 일이 그 전보다는 좀 없기는 한데 진짜 막 뭐 안 된다. 정리할 때도 저희한테 정리를 해야 되니까 당연하게. 그럼 제가 뭐 또 이제 뭐 진행해야 되는 것도 있어. 그럼 캐피탈밖에 없어요. 네, 서류 다 가져오셨을 거예요. 네. 마지막에 매도용 인감 추후에 떼는 거 있죠? 아 네. 네, 그것만 해주시고요. 네. 만약에 서울에서 그 경기로 옮기면 한 얼마나 걸릴까요? 옮기는 거는 간단해요. 주소를 옮겨놓고 전주소 기존 허가증이 이제 강동구청이잖아요. 네, 네. 강동구에 전화해서 내가 주소를 옮겼다 그러면 걔네가 알려줘요. 등록사업소 가서 번호판 변경하고 서울에서 경기 난다 다 하고 네. 그 시기에 따라 보험 넣을 때 보험 담당자가 연락 갈 거고 네. 하면 복지카드도 사업자 내자마자 담당자가 연락 가서 그렇게 처리 다 해드릴 거예요. 네. 그리고 사업자는 내면 유료카드 해서 유료카드 만들고 그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그 구청에다가 또 등재해야 돼요. 요 카드로 이제 결제한다고. 아, 네. 유료 보조금 그것까지 업무까지 지금 내주고 나와요.